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신당을 끌어가고 있는 용불사 청관이라고 합니다. 26살 의뢰생 돼지띠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네.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조금 무엇인가를 쌓아서 초년에 초반에 운이 들어오는 여자애들이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조금 자리를 구축하고 가는 게 보이네요. 20대들은 거의 연애운이 많이 들어오죠. 연애운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꽃피는 봄날이 왔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직장에 운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약간 한 템포 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닭띠 중에 64살 정유생 이분들 조금 몸수전을 좀 겪었던 걸로 보여요. 올해 작년 올해 삼재기는 하지만 후반기 나쁘지 않아요. 후반기로 갈수록 문서를 손에 쥔다. 내년에는 더 강한 문서가 들어올 거예요. 돈이 나간다는 것보단 오히려 조금 나가는 거가 주춤주춤한다. 오히려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적금을 모아놨던 부동산이 있다면 조금 움직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제 장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셔도 괜찮아 보인다. 이분들 혼자 계신 분들 항상 외롭죠. 외로운 사람한테 항상 들어오는 게 문서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인연의 문서. 64살 혼자 계신 분들은 인연의 문서가 필히 들어올 거고요. 또한 건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무엇인가를 내가 문서를 잡아야 되겠다. 땅이든, 물건이든, 내보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잡아갖고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팔아라.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갈수 있다. 내가 꼽자면, 한이두띈 거고 더 하자면 많겠죠. 일단은 20대와 60대를 하나는 삼재고, 하나는 삼재지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틀려요. 틀리지만 전체적인 총운을 봤을 때는 20대는 연애운이 강하게 인연의 문서가 들어올 거고, 조금 직장의 운은 올라설 거고,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인연이 들어와도 조금 좋게 들어온다. 감사합니다.